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IKNOTE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이 프로그램들을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좀해 나갈까 해요. 먼저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운로드를 할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베타 버전, iCanNote, 스크린, 줌이, VOD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의 프로그램이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 저는 오늘 iCanNote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탭을 눌러주시면,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최신 파일입니다. 웬만하면 옛날 버전은 쓰지 말아주시고요.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편의 사항과 수정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 제일 편안할 겁니다. 자, iCanNote 2.027 설치 파일이라고 보이죠? 거기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화살표 버튼이 나타나요. 누르면 내 컴퓨터의 저장 또는 네이버 마이 박스의 저장이 나오죠. 네이버 마이 박스는 네이버에 있는 클라우드, 즉 USB 같은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놓으셨다가 두고두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컴퓨터에 저장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쪽에 첨부 파일 모아보기를 클릭해도 내 PC에 저장하기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도 다운로드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띠로링 띠로링 하면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운로드가 끝났다는 메뉴가 이 브라우저 어딘가에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다운로드가 되면 여러분들의 PC 폴더에 다운로드 폴더에 이런 게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가 끝난 거거든요. 그럼 다운로드 이렇게 디렉토리로 들어왔을 때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보이네요. 어딨죠? 2.207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위쪽에 압축 풀기라는 게 나옵니다. 저번에 어떤 분들이 그냥 두번 클릭을 딱 하셔서 이 압축 파일 안으로, 압축 파일은 제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바로 클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실행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압축 풀기를 이용해서 박스 안에 있는 두 개의 물건이 모두 다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뭐, 이 중에 하나만 이렇게 대충 클릭을 하시면 컴퓨터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셋업이랑 iCanNote 중에서 하나만 꺼내가지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없네? 그러면서 에러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돌아가서. 아니면 압축을 풀 때는 여기 있는 오른쪽 클릭하면 위에 압축 풀기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디에다 압축을 풀까요? 라고 하고 나와요. 저는 다운로드에 있는 iCanNote 2.207 파일 이름을 곧 폴더 이름으로 정해주거든요. 여기에다가 압축을 풀겠어 하고 누르면 압축을 푸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압축이 풀리면 압축이 풀린 디렉토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다운로드에 디렉토리가 하나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는 압축이 풀린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MSI 셋업 둘다 괜찮습니다. 누르면 설치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나오고요. 동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약간 이런 경고성 문구가 나오는데요. 별 의미 없으니까 바로 예스 하고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iCanNote에는 바이러스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악성 코드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런 경고성 문구가 나올 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난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단순하죠. 이제 iCanNote를 실행하러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탕 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나올 거예요. 네, 저는 버전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두번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올바르게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스플래시 화면이 나타나고
다음에 첫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새 강의를 누르지 않으면 여기 있는 메뉴를 쓸 수는 없어요. 새 강의를 누르지 않고 엉뚱한 요런 이제 오른쪽에 메뉴들을 누르면 약간 이제 기대와는 다른 엉뚱한 뭐 이런 메뉴가 뜰 거예요. 강의를 시작해야만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새 강의를 누르고 나서 다음 여러분들의 강의를 종이 위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의 너비나 높이를 결정하게 돼요. 저는 1980에 1080을 합니다. 이유는 제 모니터 화면이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풀 HD 화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필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눕혀놓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종이가 하얗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쪽에 메뉴 있고요. 위쪽에도 메뉴 있고요. 오른쪽에 요거 툴바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렇게 된 메뉴를. 그래서 아이콘이 있는 메뉴인 툴바와 위에 글자가 있는 진짜 메뉴와 아래쪽에 보조 메뉴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되었으면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펜을 누르고 이렇게 굴리면 또 색깔도 한번 바꿔보고요.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단순한 메모장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물 같은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연필 같은 모양을 누르면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색깔을 누르면 연필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 아 그리고 간단하게 지우개도 있어요. 지우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획 지우개라 그래서 누르면 획 지워져서 획 지우개가 아니고 이 그 하나의 커브가 획입니다. 그래서 그 획을 하나씩 지운다 그래서 획 지우개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곽 이런 말을 내가 썼을 때 기억이 쑥 지워지죠. 오, 으, 아, 기억 이런 식으로 획 단위로 지워져서 획 지우개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우개가 이렇게 획을 지우는 게 아니라 마치 진짜 지우개처럼 연필 따라가듯 지워줍니다. 이런 두 가지의 지우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요건 그냥 포인터예요. 제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쫓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파워포인트의 포인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죠. 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메뉴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